근데 애기들 진짜 어린데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오. 귀엽다. 노래가 믿고 이어지네. 애들 많이 놀랐는데 너무 지금. 고급진데? 아, 잘 봤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백종원 하나, 둘, 셋. 백종원 시키신 분! 백종원 시키신 분! 네. 제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네. 아니 선생님 먼저 우리 저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학교랑.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촌 초등학교에서 별빛 오케스트라 지도하고 있는 교사 장영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별빛 오케스트라는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가 전교생이거든요.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선생님 근데 오늘 네. 저희 우리 백종 어떤 음식을 해주시고 싶으셔갖고 그러니까 왜 그, 아 네 그 저희가 아이들이 분식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 어린 아이들이 네,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주변에 그 흔한 문구점이나 분식집이란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다. 네. 시골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참 이제 유행에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라탕, 탕후루 이런 영상으로만 보던 것들을 너무 먹고 싶어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그것을 먹으려면 차를 타고 30분 이상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클래식 축제가 있는데 요즘 너무 열심히 연습하느라고 힘이 들 텐데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네, 그렇게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애들한테 그러면 직접 물어볼까요? 한번 네, 의견들을? 네. 안녕! 애, 안녕! 아이고, 안녕하세요! 음악 잘 들었어요! 너무 멋있다! 야, 우리 친구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이 직접 요리해주러 왔어요. 자, 뭐가 먹고 싶은지 한 명씩 해볼까? 자신 있게 나 이거 꼭 먹고 싶어요. 뭐 있어요? 마라탕! 마라탕! 있어요. 마라탕! 마라탕! 그걸로 또 뭐 있어요? 어? 탕후루, 탕후루! 우리끼리 약간 전기 온 거 알아? 우리끼리 얘기할 때 뭐 마라탕 합을까요? 탕후루 할까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래도 초등학생들인데. 아니 근데 이 재신식이라는 게 원래 안 먹던 거를 얘들 먹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요즘 우리 조카는 10살인데 마라에 빠져가지고 그럴 수 근데 있어요. 학교 친구들이 마라를 너무 좋아한대. 맞아 맞아. 걔들한테는 어색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디저트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셨듯 탕후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야 탕후루 어려운데. 탕후루는 디저트로 애기들 좋아할 것 같아. 너무 하나씩 들고 네, 다니는 하나씩 들고 다니는
뻔하구나. 마라탕 탕후루네. 그게 메인이야. 마라탕이 근데 그거 먹다 보면은 막 알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아요? 네. 와 완전히 그냥 마라탕인데 선생님 이거. 그럼 또 딴 거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또 먹을 줄 알아요? 마따씨 너 군대 갔다 왔냐? 마따씨가 왜 나와 여기서? 선생님 드시고 싶으신 거 없어요? 오빠 그거 먹어. 아, 좋아해? 아, 알았어 알았어. 야, 12시니까 빨리 가 준비해야겠다. 점심 먹어야 되니까 빨리 준비해서 올게요. 사랑해요. 빨리 연습해서 한 번 더 들려줘요. 알겠죠? 연습해서 한 번 더 들려줘. 알았지? 아이 귀여워. 네, 이쪽에 실내 화장실. 아, 예. 신발 신어야 돼. 예쁘네. 아이고 애기들 진짜. 초등학교 오랜만에 오시죠? 조그만해. 아이고. 이거 찍어내라. 진짜 조그맣다. 테이블 진짜 조그만해. 아, 귀여워. 와 이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정규는 한꺼번에 밥을 먹어도 되겠네요. 네. 아. 우와 여기서 요리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그래? 주방 좀 들어도 되나요? 네, 편하게 들어가십시오. 식판은 이건가요? 아이들 물어보니까 일단 뭐 마라탕 하면 너무 염도가 높을 거고 그다음에 탕후루. 맵기도 할 거고. 근데 저희가 근데 선생님 대상자가 좀 넓어가지고 매운맛 하실 거면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맵게. 저희 병설 유치원도 있고 아~ 또 옆에 중학생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대상자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44명인가요? 네네. 여기 있네. 뭐? 야 이거 알러지 봐야 돼. 잣, 아몬드, 당, 땅콩, 호두. 잠깐만 먹으라고? 애들 알러지 있어.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찍어라. 알레르기만 이거 있네. 아 그럼 선생님 염도 말씀드리려고. 여기 하면 저절로 이제 소독액이 소금물로 인해서 제조가 돼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몇 분? 5분만 담가주시면 돼요. 예. 생으로 치시게 해야 될 걸. 둘, 다시. 빨리 장부터 봐야 돼. 무슨 맛있는 냄새 난다. 만두 냄새인가? 선생님 노릇노릇하게 해요 아니면? 노릇노릇. 노릇노릇. 노릇노릇 좀 심한 노릇노릇. 예.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새로운 유행어예요? 수근아 수근아. 예. 기름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너무 기름이 떨어져서 안 돼. 이거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기름이 있어야 된다. 빼지 마라. 드롭 잇. 이게 이렇게 하면 맛있지 진짜. 이렇게 볶아서 하면 마라 샹궈를 활용하는 거. 자, 다 했습니다. 자, 햄. 아우, 이거 오랜만이네, 튀김. 겁나? 겁이요? 응. 아, 요리하는 놈이 뭘. 그래서 팔토시 했네? 팔토시 다 했어. 야.
빨리 건져야 돼, 빨리. 건져. 튀김 잘 하시네. 튀김 잘 하시네. 아, 이거 너한테 배웠잖아, 됐니? 좋은데요? 어, 그래, 고맙다. 다음에 뭐 들어갈까요? 소시지. 벌어지면 건져. 됐어, 건져. 건져. 아, 뜨거. 삼겹살 좀 줘. 잘 가다가 말았어. 야, 수근아. 네, 네. 저기 소시지하고 햄 있거든. 네, 네. 저 불에다 넣고 볼까? 선생님, 소시지가 꽃이 폈습니다. 튀겼잖아. 여기에 저 토마토 들어갈 거야. 야, 이거 너무 먹고 싶다. 선생님, 그냥 계속 짓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뭐가 또 더 들어갈 때가 됐는데 이제. 맞아. 느낌상 딱. 이것도 퓨전인 거죠, 선생님, 살짝? 이렇게 하면 맛있지, 진짜. 이렇게 볶아서 하면 마라 샹궈를 활용하는 거. 아이들 좋아하게. 간 좀 봐봐. 뭐 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슴슴해야 돼. 슴슴합니다, 선생님. 아, 마라 소스도 안 넣었잖아. 예. 덜 매운 거는 나갈 때 로제 그 크림 넣어주면 되잖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중간중간 조절하자. 섞어. 좀 알아봐줄래? 그 유치원 선생님 몇 명이지? 유치원 다섯 명이야. 다섯 명? 이거 유치원생. 아직 지금 떡하고 덜 끓여서 약간 염도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맛만 보시고. 네. 유치원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오케이. 괜찮아? 네. 오케이. 저희 유치원생 때 우리 아들 청양고추 먹었어요. 지금 청경채하고 당면하고 넣고 안 끓였어. 끓이면 이제 저게 매운맛 흡수되는 건데. 이거보다 이제 좀 세게 갈 거예요, 애들 거는. 네네네. 그래야지 이게 밖에서 먹는 맛이 날 것 같아서. 애들은 좀 센 마라.
염도계 어디 있지 염도계? 야 우리 딴 거 몰라 염도는 진짜 체크해야 되거든. 야 우리 딴 거 몰라 염도는 진짜 체크해야 되거든. 염도 몇이야죠 선생님? 6에서 7 사이입니다. 6에서 7. 7! 오케이. 7! 오케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데피는 거예요? 한 번에다. 이건 언제 끓이겠니? 라면 하나당 네다섯 명씩 조금씩 밑에 깔아주는 거야. 그 옆에다가 만두 세 알 정도 튀김만두 올려놓고 후에 마라탕 퍼주면 돼. 예. 아, 이래 이거 근데 곡을 아 이거 끼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딘딘아 I'm Fry Man 튀길 거 주세요 아무거나 고무 꼭지 좀 따 꼬랑 짓다 꼭지? 아니 다 끝나고 갑자기 고글 끼면 어떡해 꼬랑 짓다라고요? 아빠 멤버십 만들 줄 아냐고 나한테 그래서 뭐? 내가 이거 좀 따서 여기 좀 놔주세요. 가지고 좋잖아요. 왜? 네 없을 때 나 욕받이였어. 숨도 쉬지 마. 근데 그게 맛있게 맞아줘야 되거든. 야 왜 그 아줌마들끼리 팥 까면서 얘기한 줄 알아? 알지? 원래 떠들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믹서기에다 넣고 갈아야 돼. 맛술 5분의 1. 5분의 1. 달걀 흰자만 5개. 아니, 계란 흰자 5개였어요, 분명히. 어. 맛술 버, 내가 봐줄게. 더. 보세요. 더, 쭉쭉 짜. 쭉쭉쭉쭉 자 그만
한꺼번에 다 안 갈릴 거야. 네.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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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 형님, 근데 이거 멘보샤인데 이렇게 갈리면 식감 없을 것 같은데? 어? 봐봐, 봐봐, 봐봐. 아, 얘 이렇게 갈리면... 아, 돼! 똥 싸지 말고 빨리. 여기다, 여기다. 부어봐. 아, 나오겠다, 이 정도면. 저, 긁어요? 그리우셨죠? 그래요. 그리고 막 누구 괴롭히고 싶었죠, 막 하면서. 너. 밀대가 밀대 없으면 없어 그냥 해. 조심해서 눌러서. 튀겨야 돼, 기름. 이따 하면 경아 네가 튀겨. 네, 예, 예, 제가 튀겨. 그거 선생님한테 잘 여쭤보고 튀겨라 또. 아, 멘보샤 엄청 튀겨봤어. 아, 그치? 500개 튀겼어. 멘보샤 하는 거 보세요. 2, 3, 4 경아니가 또 이현복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답니다. 그렇지,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겠네. 네, 멘보샤 엄청 많이 튀겨봤답니다. 아, 작게 얘기했는데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야, 뚱카롱 알죠? 뚱카롱. 이 정도는 먹어줘야. 뭐? 뚱카롱. 한, 둘, 셋, 넷, 다, 여, 사육. 선생님, 애기들 하나에 멤버지 하나예요? 아니, 둘. 두 개? 100개 해야 되겠네. 100개 한다고? 예, 예. 세 판 해야 되겠네, 세 판.